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하면서 휴가도 즐기고 여유롭게 일하니 능률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착해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고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민정 씨가 4박 5일 동안 머무는 곳입니다. 숙소에서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는데요. 출근하는 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10년차 디자이너인 민정 씨는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 휴식을 즐기면서 일하러 왔는데요. 낯선 공간에서의 작업이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조용하고 일하기 좋다고 해서 워케이션으로 방문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 낯선 공간이고 익숙한 건 제 노트북과 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제 일에 더 100%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무공간에서 작업 중인 최보연 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코로나19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바닷가 마을에서 일하면서 요가와 서핑을 즐겼던 워케이션의 경험을 살려서 2022년 8월 워케이션과 정보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으로 만들고 관계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게 이런 역할들을 자청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의 이제 IT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최 씨는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창업할 곳을 골랐는데요. 고성이 적격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생활권으로 지내기에 북적북적한 것도 덜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긍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소였다가 수년간 방치된 건물을 숙소와 사무실로 바꿨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공간이냐 하면 아 여기들 청년들이 와서 일하면서 자고 이렇게 고성도 둘러보고 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하시면서 아 뭐 좋다고 하시고 왜 더 안 오냐면서 막 서운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워케이션의 장점, 일하는 공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데요. 요가로 몸을 풀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떠나와서 정말 이 고요한 곳에서 일이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를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또 얼마나 힐링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치단체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태국이나 일본의 가미야마 이러한 마을들과 같이 좀 교류하면서 이 워케이션을 좀 플랫폼화하면서 키워나갈 계획에 있고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낯선 지역의 진입장벽을 낮춰 생활인구를 발굴하는 워케이션. 소멸지역 인구 유입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